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패키지를 검색해 가고 설치하고 실행하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패키지가 업데이트되었을 때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삭제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npm을 쓸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npm이라고 쳐볼까요? 그럼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는데 우리 업데이트나 삭제 같은 거 하기 전에 지금 뭐가 깔려 있는지를 좀 보고 싶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npm이라는 것이 있고 요 중에 보면은 list라는 명령이 있어요. npm list 이렇게 하면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패키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다 -g라고 하게 되면 전역적으로 설치된 패키지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마무시하게 저는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것저것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복잡해 보이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ws라고 하는 저 패키지는 버전이 6.21인데 그 패키지가 사용하고 있는 부품으로서의 패키지가 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 deps 그리고 0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치한 프로그램들만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네요. 예, 그 중에 우리의 주인공, 로컬 웹서버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1로 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설치한 자식, 아니 부품으로서의 프로그램들 리스트도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엄청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가 깔려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npm 이 중에서 update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npm update 그리고 local web server 이렇게 하면 로컬에 있는 걸 우리가 업데이트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g 옵션을 줍니다. 엔터. 자, 그러면 진행이 될 건데 저는 이미 해놨고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게 되면 앞에다가 수두를 붙여주시면 되는 것도 예, 리눅스, 유닉스, 맥OS 쓰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걸 삭제하고 싶을 때는 npm 그리고 여기에서 삭제가 뭘것 같아요? uninstall 저거 아닐까요? 맞아요. uninstall 그리고 -g 그리고 local web server 하고 엔터를 치면 삭제가 진행이 되는데 역시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했던 명령 앞에다가 수두를 붙여서 관리자 권한으로서 얘를 삭제를 시킬 거예요. 그럼 이제 삭제가 진행되고 ws를 입력했을 때더 이상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키지의 리스트를 보고 그리고 패키지를 업데이트하고 삭제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